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센서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할 때 웹 IO 파이를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다 깊숙하게 알려드릴 때 웹 IO 파이에서 그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바로 요청을 해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일단 웹 IO 파일을 실행해 놓고 걔한테 이제 웹페이지가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바로 요청을 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한데요. 아마 기존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겁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기존에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 따라갈 수 있나. 이번 시간에 앱 인벤터 2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안드로이드 앱을 안 만드셨더라도 아주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앱 인벤터 2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그에 필요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앱 인벤터 2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은 손쉽게 안드로이드 앱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앱 인벤터 2를 이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앱 인벤터 2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원도 있는데 앱 인벤터 2 같은 경우에는 MIT 쪽에서 이제 개발한 거라서 이제 웹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웹브라우저에서 앱 인벤터 2 홈페이지로 일단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경로 표시된 대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구글 관련된 계정대로 이제 로그인 해달라고 이제 그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겠냐고 묻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처음 실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시들이 하나씩 뜨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좌측 상단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입력하라고 표시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즈베리 언더바 파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해 줄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에 여기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이제 앱을 깔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와이파이 공유기 와이파이 AP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앱이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현재 프로젝트 화면 쪽에서 지금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커넥트 탭이 있어요. 커넥트를 누르면은 AI 컴패니언이라고 그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커넥트 컴패니언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QR 코드가 보이는데 이때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된 앱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시면 스캔 QR 코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뜨면서 이제 QR 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해당되는 6자리 수의 이제 코드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그 웹페이지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결이 완료됐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좌측에 있는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은 화면을 옮기시면은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 쪽 화면에서 버튼이 바로 추가되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폰이랑 여기 웹페이지 쪽에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화면에 드래그 하면은 곧바로 여기 지금 버튼이 안드로이드 폰 앱에 지금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버튼 또 하나 추가하거나 체크박스 추가하거나 하시면은 화면처럼 이렇게 바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연결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디자이너 옆에 블락스라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블락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스크래치 설명드렸잖아요. 스크래치가 이제 블락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한다 했는데, 이앱 인벤터 2도 이제 블락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디자이너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앱 화면과 관련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블락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연동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이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이제 간단하게 LED와 버튼을 사용할 거고요. 따라서 재료는 LED, 버튼, 1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로도는 이전에 한번 그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버튼 LED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전에도 한번 동일하게 연결했던 것처럼 버튼과 LED를 연결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원을 5V에 연결 안 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지금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는 준비가 다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앱 인벤터 쪽에서 앱을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대로 화면에 각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좌측에 유저 인터페이스 쪽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선택해서 두개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스 쪽, 바로 속성 쪽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한 개는 LED ON, 한 개는 LED OFF 적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리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셔서, 하나는 이제 버튼 언더바 LED 언더바 ON, 버튼 언더바 LED 언더바 OFF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구분하기 쉽게. 다음으로 이제 라벨을 버튼 밑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름을 이제 라벨 언더바 버튼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고, 텍스트는 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버튼 상태 값을 표시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를 비워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notifier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앱에서 어떠한 알림을 표시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notifier를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그 notifier는 굳이 이름 변경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 밑에 sensors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clock을 이제 딱 이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타이머 always fires, 타이머 enabled가 체크되어 있는 확인하신 다음에 모두 체크해 주시고, 타이머 인터벌을 50으로 설정을 해 주세요. 이 클락을 추가한 이유는 매번 주기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라즈베리 파이 쪽에 버튼 값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클락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타이머 인터벌 50이라고 입력했는데, 여기서 타이머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1000이 1초 단위예요. 그래서 50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100분의 5초, 또 5초마다 뭔가 이제 타이머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쪽에다가 이제 웹과 관련된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넥티버티 쪽에 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웹을
5개를 추가해 주세요. 근데 5개 추가해서 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름을 이와 같은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gpio underbar e function out function 17 function in e value 1 e value 0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properties 속성 쪽 보시면은 URL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된 것이 순서대로 라즈베리 파이 주소 콜론 8000한 다음에 GPIO 이거 대소문자 구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펑션 아웃 펑션 인 이런 것들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소로 이제 호출을 뭔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웹 IO 파이 가르쳐 드릴 때이 GPIO 한 다음에 핀번호하고 펑션 호출하면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GPIO 한 다음에 핀번호 한 다음에 밸류를 하면은 그 핀의 전압 로우 하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스타 별 붙이면은 현재 라즈베리 파이의 각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주소들을 각각 다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블락스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블럭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웹 IO 파이 쪽 웹페이지 접근을 하실 때 접속을 하실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그와 관련된 걸 요청을 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것을 헤더 쪽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더는 바로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마치 편지봉투 겉면에다 입력하는 이제 간단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authorization 한 다음에 authorization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서 서버에 요청이 가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initialize global 변수 선언하는 블록을 먼저 추가해 주시고 make a list라는 블록을 여기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make a list라는 블록을 또 붙여주시고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리스트 블록을 한개 하는 게 아니라 붙여주시고 두번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을 붙여준 다음에 authorization 그 다음에 basic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 값을 입력하는 건데 이키 값이 바로 계정 정보를 암호화한 값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경로를 표시했는데 바로 이제 이 경로에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베이스 64 포맷으로 이제 암호화시키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본 웹 IO 파이 계정 정보가 아이디가 웹 IO 파이, 비밀번호 라즈베리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콜론, 비밀번호 한 다음에 그것을 암호화한 값을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앞에 설명한 베이직 띄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웹 IO 파이 라즈베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을 하셨다면은 그 변경한 아이디 그리고 콜론 변경한 비밀번호를 한 다음에 암호화 시킨 다음에 스페이스 주의해 주시고요. 암호화한 다음에 이게 나오면은 그것을 앞에 봤던 것처럼 베이직 띄고 그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제 설정해 주시면은 요청이 갈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인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변수 선언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블록 보시면 when 하고 스크린 1.initialize는 바로 이제 웹앱 쪽에서 이제 화면 지금 첫 번째 화면이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게 실행되더라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블록이고요. 이때 이 블록이 발생할 때 여기 set web gpio to function out 한 다음에 request headers라고 표시되어 있죠. 바로 이제 헤더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17 펑션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모든 요청마다 헤더를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get global authorization은 글로벌 변수 authorization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request 헤더에 넣겠다는 블락이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제가 그때 웹 IO 파일 알려드릴 때 간단하게 get 요청이 있고 post 요청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콜한 다음에 포스트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포스트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웹 IO 파이 요청을 할 때는
실제 내용 해당되는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 부분에 텍스트 이런 블락을 넣고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블락을 안 넣어주시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17번 핀과 관련된 것도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when 버튼 언더바 LED 언더바 on 하고 클릭하시면은 이게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거 아시겠죠? LED 오프 클릭할 때 이벤트. 그래서 set web 언더바 GPIO 언더바 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더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포스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어줬던 그 URL대로 포스트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지금 그 GPIO 2 해당되는 것들만 설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웹 GPIO 2 value 1 해당되는 포스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when web GPIO 2 value 1 got text는 바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got text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또 if 문을 넣어놨어요. if 만약에 response 코드, get response 코드 여기 넣어놨는데, response 코드 바로 이제 응답 코드가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200은 이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여기서 response content 쪽에서 그게 1인지, 왜냐면은 그게 1이면 하이고 아니면 로우기 때문에 1인지 확인을 해서 이제 LED가 켜졌다 이제 표시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GPIO 2 value 1은 결국에는 GPIO 2에 있는 전압을 1로 설정하라, 하이로 설정하라고 요청을 한번 보냈잖아요. 요청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고 보니까는 그쪽 라즈베리 파이, 웹 IO 파이 쪽에서 응답을 1이라고 응답을 했으면은 정상적으로 전압을 1로 설정, 그리고 하이로 설정했다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노티파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LED is turned on 해가지고 LED가 켜졌다고 이제 메시지로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value 0이죠. 이렇게 만약에 끄는 코드인데 바로 로우로 설정하는 코드인데 응답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는 0이다. 그럼 정상적으로 꺼진 거니까 LED is turned off 라고 알려줘서 LED가 꺼졌다라고 이제 notify로 이제 알려줄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들은 이제 그 원래 여기서 그 라즈베리 파이 주소하고 슬러시하고 아스타를 하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 주소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센서나 액추에이터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JSON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JSON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데이터를 다 이제 정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정리하는 코드를, 정리한 코드를 바로 여기 적어 놓은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앞서 봤던 웹브라우저에서 봤던 JSON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었다고, 지금 코드가 상당히 길죠. 블락이 상당히 길죠. 바꾸었다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일단 이그 전역 변수, 여기 버튼 스테이트라는 전역 변수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 여기서 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클락 1점 타이머는 아까 그 클락에 인터벌을 설정을 했잖아요. 50이라고. 그래서 100분의 5초마다 뭔가 발생하도록. 그래서 그 100분의 5초마다 이 타이머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헤더 설정하고 get 요청을 하는 거죠. 웹 버튼. 아까 아스타로 설정을 했으니까 웹 요청을 하면은 이제 웹 버튼 쪽 got text. 바로 이제 응답이 왔을 때 호출되는 게이 블락이에요. 이 블락이 호출되면은 여기서 블락들이 많은데 일단 무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JSON 코드로 이제 날라온데 그중에서 그 여기 보시면은 JSON 코드 중에서 17번이라고 적힌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값만
밸류가 0인지 1인지만 확인을 하도록 제가 블럭을 짜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if 쪽에서 보시면은 그 블럭이 0이라면은 버튼이 아직 안 눌렸다. 만약에 else 그렇다면 반대이면은 눌렸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혹시나 이제 읽었는데 그 JSON 데이터가 잘못됐으면은 일단 그냥 라벨에 있는 거를 빈칸으로 해두도록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했는데 한번 실제 앱을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앱을 실행한 거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물론 아까 처음 개발을 하실 때 앱을 연결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블럭을 잘못 설정하면 에러가 자꾸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다운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넥션을 끊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블럭을 조합해서 개발하신 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면은 커넥트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앱을 이렇게 연결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블럭 봤던 것처럼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고요. 지금 제가 LED ON을 누르면은 LED ON이 켜지고요. 지금 어떤 LED OFF를 누르면은 LED가 꺼지고 LED ON을 누르면 켜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 웹 IO파이한테 바로 요청하고 그 요청된 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요청됐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1 또는 0으로 반환을 하면서 그 값을 보내준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반환된 값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노티파이어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 is pressed, 버튼 is not pressed 지금 바뀌죠. 얘가 100분의 5초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초마다 계속 그 라즈베리 파이 주소 콜론 8000 포트에서 아스타 슬러시 아스타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앱 인벤터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인벤터 2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재현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해볼 것은 앱 인벤터 2로 먼저 지금 굳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LED와 버튼을 사용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해서 한번 제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정도 좀 이쁘게 꾸미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시간 만든 앱을 좀더 이쁘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